축이 돼 있어갖고 기억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김남구 할머니는 전형적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츠하이머는 신경세포들이 죽으면서 뇌조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알츠하이머는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독성 성분이 과다하게 쌓여 생긴다.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섬유 다발을 만들고 베타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밖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다. 자, 오늘 요거 이름 뭐예요? 성격과 감정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 심리 검사가 이어졌다. 한 개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몇 월 달이냐고 지금 몰라. 몇 월? 그래요. 검사 결과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은 중증 치매로 나타났지만 7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특히 그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그 자기 관리를 못하고 대소본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요. 그 기억력 장애뿐이 아니라 감염증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또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분의 경우는 오히려 아주 건강하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가족들이 아주 그 성심성의껏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효정 씨가 하는 일은 어머니 아침 준비다. 치아가 부실하고 소화력도 떨어지는 어머니를 위해 아침마다 콩물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콩에는 엽산이 풍부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딸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밥 먹는 일엔 통 관심이 없다. 아니 도와. 아이고 잠이 와. 씹어. 밥 씻고 자요. 밥 씻고 와. 아침에 무슨 잠이 와. 씹는 일까지 잊어버린 어머니는 이대로 눕게 내버려두면 음식을 입에 물고 잠들기 일쑤다. 세 번째 들어놨네. 양양 씹어. 안에 또 그대로 있네. 씹는 신용까지 해가며 어렵게 밥을 먹이는 이효정 씨. 이렇게 하루하루 전쟁을 치러가며 어머니를 모셔온 지 19년. 어머니를 돌보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의욕도 없고 어머님 모시는 자체가 아주 커다란 짐을 지고 나 혼자만이 그 짐을 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러나 그 짐을 지고 가기에도 너무 버겁고 무겁고 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고비고비를 넘겨왔나 싶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38 늦은 나이에 가수를 시작했고 또 이렇게 홀로 산에 올라 무거운 짐을 털어버린다. 그 힘든 거를 운동으로 푸는 것 같아요. 산에 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때로는 막 노래도 하고 답답한 심경을 그렇게 막 소리 높여서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막 소리 지르고 가요. 이런 치매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 중에 아주 다른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적에 월등히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불안증이라든지 화병 같은 증상들이 아주 많아요. 너무 참고 있는 게 많고 희생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그 신체적인 관리, 즉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식생활을 꾸준히 하루 세 끼 꼬박 먹으면서 뭐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마음 관리를 해야 오히려 더 그게 환자분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 좀 갖고 와. 엄마 마늘 좀 까시게. 자꾸 손을 움직여야 두뇌 발달에 좋다는 말에 이효정 씨는 일부러 어머니에게 소일거리를 드린다. 어머니, 이쪽에 앉아. 이리 오세요. 다듬어주세요, 엄마는. 그게 연해서 다 먹어도 돼. 마늘을 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진지하기까지 하다.
이럴 때는 진짜 옛날 우리 엄마 모습이에요. 그리고 치매 걸려, 치매 증세를 나타내면 그때는 우리 엄마 아니고요. 우리 따님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엄마 아파도 말라고 들으러 왔죠. 이렇게 가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어머니를 볼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효정 씨. 옛날 엄마네, 옛날 엄마. 그리고 또 하나, 효정 씨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은 자꾸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뭐예요? 하는 것이다. 응? 응? 누구야? 영감이다. 영감이야? 누구 영감이야? 우리 영감. 우리 영감이야? 자꾸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사라져가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두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다. 그때 얘기 좀 해줘봐. 공부도 못 가르치고 죽을까 봐 엄마가? 나는 니를 보면 그냥 울고 보면 보고 싶고 그랬지. 서울로 학교 보내고 딸 서울로 학교 보낼 때 울던 생각나? 서문에서 서울로 보낼 때 그때 어때? 딸이 쭉 서울로 가면 어땠어? 마음이 학교 가면 보고 싶고 그러지. 언제 우리 엄마가 아팠더냐 알고, 그러니까 막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점을 요 이렇게 짧은 순간이 이렇게 잠깐 와주면 그건 다 잊어버려요. 네. 효정 씨가 19년 동안 끈질기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끔이라도 이렇게 예전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위해 작은 음악회를 준비한 효정 씨와 손녀 혜미. 딸의 노래를 듣는 것도 당신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머니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다. 노래를 안 잊어버리셨네. 또 무슨 노래 할 줄 알아? 또 뭐죠? 노들강변 반반대? 노들강변 했어. 또 뭐 있어? 악강.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가락은 거짓말처럼 생생히 기억하시는 어머니. 세월 앞에 이젠 딸의 보살핌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돼버린 엄마. 하지만 이효정 씨는 기억하고 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한없이 안아주고 보듬어주던 어머니의 사랑을. 왕쾌를 바라지는 않아요. 왕쾌되었으면 좋겠지만 왕쾌라는 건 욕심일 거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하지 말고 이 상태로라도 유지하셔서 정말 저희하고 제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게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하고 봐야죠. 현재까지 연구 결과 밝혀진 치매 종류는 약 60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뇌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알츠하이머형이고,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로 전체 35%를 차지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원인인데요. 알츠하이머형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거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5년 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이명순 할머니. 누구야 내가? 내가 누구야, 내가? 응? 내가 누구야? 누구야? 할머니는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었는데요.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지금 증상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명순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체조치료실엔 노래와 율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치매 환자들로 북적인다. 얼씨구 얼씨구 자 왼쪽 얼씨구 자